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앉아 있더라도 엉덩이를 한쪽만 걸쳐야 돼. 경험자들은 좌욕기하고 도넛방석 써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네. 메일로 링크를 줘도 되고. 아이씨. 아. 쉐아 수술 받고 첫 큰일은 보셨습니까? 그것은 마치 똥꼬에서 시칼이 나오는 느낌이죠. 흠음. 무려 30분을 앉아 있었어. 힘을 못 줘가지고 내가 낮에 시발 도저히 힘을 못 주겠는 거야. 무서워서 30분을 앉아 있었어. 진물 날 때까지. 여러분들도 눈여겨서 귀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이제 나는 경험자가 됐으니까 내 얘기를 잘 듣고 평소의 식습관과 앉아있는 자세 및 그런 거 잘해야 돼. 저는 46년 만에 알았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과 액션에 똥꼬에 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 지금이야 이제 진통제하고 저거 막 약도 다 진통제고 막 다 그러니까는 좀 버티는 거지. 이게 수술하고 바로 다음은 별로 안 아프대. 오히려 한 5일째 되는 날이 그때부터가 죽음이라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그냥 진단만 받으러 갔었거든? 그냥 좀 여기가 좀 이게 이물감이 있고 좀 약간 불편해서 한번 검사 좀 받으려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일어나 보니까 수술 받고 있어. 뭐 일사천리로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뭐 예? 뭐 이렇게 뭐 물어볼 시간도 없었어. 그냥 뭐 일사천리로 그냥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여기 누우시고요. 예 이거 여기 마취할 건데요. 예, 마취는 뭐 척추 마취가 있고 저기 꼬리뼈 마취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솔직히 수술 받고 나서 아무것도 마취가 안 깼을 때는 뭐요 이거 별거 아니네? 막 카톡하고 막 핸드폰으로 막 저거 위베베 게임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3시간 지나니까 씨발 뭐지? 마취 풀리자마자 도저히 그 똥꼬 안에다가 거즈를 넣어놔가지고 그 뭔가 꼽혀있는 그 열려있는 느낌에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똥 나올 것 같고 막 아 진짜 그 복잡한 감정이 진짜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X같은 감정. 아 씨. 때는 바야흐로 어제 점심시간 끝나고 일어났는데도 영 불편하길래 그래 수술 말 따라 병원을 가자. 월요일도 됐겠다. 병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추리닝 바지에 쫄래쫄래 병원을 갔지. 병원을 갔는데 이게 뭐 자세하게 증상을 적으래. 하고 적어줬지. 그거 들어갔어. 누우래. 옆으로. 옆으로 누우는데 이제 약간 이 새우잠 같이 자는 자세로 누워갖고 바지를 벗으래. 화이팅이요 아저씨. 추사칼리님 14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엉덩이를 그 저기 간호사 아주머니가 쑥 내리주더라고. 그 내리더니 이제 내리고 벌려서 보자마자 어이구 이게 첫 마디였어. 어이구. 아. 그래서 초음파를 찍어야 된다고. 초음파를 찍어야 된다고. 아니, 외치핵이 이제 크게 하나가 나와 있었던 거야. 외치핵이 왼쪽에. 근데 계속 보시더니 그걸로 막 또 근접 사진을 찍으면서 나를 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 보이죠, 여기. 그 앞에 저거 모니터가 있어요. 그 저기 누워있는데 바로 옆에 모니터에다가 찍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거 보이죠 이거? 초접사 초근접샷으로다가 찍어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더니 이 밑에 또 한 개 있대. 조그만 게. 왜 치핵인가 이게 또 한 개가 있대.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더니 이제 의사선생님이 오시더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야. 의사선생님이 오시더니 이제 손가락으로 아니 그거야 뭐 예전에도 뭐 전립선 검사한테 자주 해봤으니까 넣어서 이렇게 막 구비적 하는 거는 잘 해봤으니까 뭐 그 정도는 인정하는데
손 이렇게 넣어서 초음파 찍고 이렇게 만지더니 어? 이거 안에도 있는데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치액이 두 개가 있고 외 치액이 두 개가 있다는 거지. 졸라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는 내 치액에서 이게 커져가지고 외 바깥으로 삐져나온 거래. 하나가 그게 이제 나한테 지금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거고. 바지 벗고 다리 벌리고 생면부지 남인의 응꼬 사진을 찍으면 근데 문제는 내가 그때까지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그러니까 걔네들도 놀라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고. 그동안 뭐 간지럽거나 아프거나 따갑거나 뭐 피똥을 싸거나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 갑자기 뭐 수술 준비하고 막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좀 생각 좀 해보고 갑자기 막 간호사가 저기 갈려. 나 바지 벗고 있는데 수술동에서 갖고 오고 막 뭐 헐레벌떡 막 다 움직이고 막 무슨 일사천리로 막 다 뭐 저기 교육받으신 것처럼 다 움직여. 어? 아니 바지 벗고 있는데 수술동에서를 가져와. 그래갖고 이제 설명을 자근자근 해주시는데 이게 지금 밖에 있는 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이걸 전체 다 하면은 입원을 하셔야 된대. 한 2박 3일 이걸 입원을 해야 되고 그냥 지금 제일 불편하고 통증이 있는 거 그 내치액하고 외치액 하나 그 연결돼 그것만 제거를 하면은 그냥 저녁에 퇴원을 하셔도 된다. 어?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하잖아. 바로 뭐 비교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 이거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물어봤더니 이거를 다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만 했을 때 그냥 1의 아픔이면은 뭐 두 개를 하면은 1 플러스 1이 아니고 1 플러스 9의 아픔이래. 다 하면 내 치액 다 드러내고 바깥에 다 드러내면은 그것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섭더라고. 원 플러스 원의 아픔이 아니래. 환자들 좀 가볍다고 대충 넘기다가 병 키워오면 골치 아프니까 초기 진압하셨네. 근데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냥 우물쭈물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정확히 대답도 안 했는데 그냥 뭐 바로 수술을 하더라고. 여기 오라 그러고 뭐 옷 갈아입히고 뭐 병실 여기 안내해주고 들어가지고 이제 막 수술을 할 당시까지도 정확히 설명을 안 해줬어. 이게 이렇게 다리를 받치는 게 이렇게 있어. 여기 다리를 받치는 게 있고 이렇게 이게 사람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게 수술대요. 이게 수술대요. 여기 이게 턱이 있어갖고 여기 턱괴라고 하고 이놈들 맨날 이게 수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바지 징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벌려져가지고 겁 안 주면 환자들이 호미로 막을 거 레미콘으로 막을 때까지 키워서 온답니다. 차분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잘해주심. 그런데 논리적으로 못 알아먹는 환자가 많아서 그거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다가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다리 여기다 이렇게 걸치고 엉덩이를 여기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가 돼. 팔은 여기 이렇게 하고 대가리 여기 있고 팔 여기 이렇게 하고 엎드려서 자세. 여기가 궁뎅이야. 근데 난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오시더니 마취를 해야 되는데 크크크 안녕. 크크숑 크크크크. 마취에 두 가지 종류가 있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척추 마취고 하나는 꼬리뼈 마취. 그 두 개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둘 다 장단점이 있다. 근데 척추 마취는 이제 편한데 6시간 정도 풀리는데 6시간 정도 걸리고 약간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꼬리뼈 마취는 처음에 조금 아프지만 3시간 뒤면은 후유증도 없고 말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처음에 좀 아픈 거 참죠. 그 척추마 그 꼬리뼈에다가 하는 마취를 내가 한다 그랬거든. 근데 꼬리뼈 마취는 마취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15분인가 20분 정도 있어야 이제 전체 마취가 되고, 척추 마취는 마취가 금방 되고. 그래서 이제 꼬리뼈 마취를 했지. 근데 뭐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내가 저기 척추에다가 대바늘 주사도 맞아봐가지고 그 정도 아픔이야 뭐 참을 수는 있지. 근데 맞고 나서가 문제야. 맞고 나서 엉덩이에다가 테이프를 붙이시더라고.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엉덩이를 벌리더라고. 테이프에 난 테이프가 아 이게 무슨 의료용 테이프인가 라고 뒤로 살짝 딱 이 씨발 청 테이프로 내 엉덩이에다가 청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벌리고 있어. 원래 그런 게 맞아? 그 의료용 있을 거 아니여. 어? 아, 진짜 청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씩씩 해가지고 벌리고 있더라고. 접착력이 좋은 건 내가 인정을 하지. 접착력이 좋은 건 인정을 하는데, 아니 뭐 본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이미 다 저기 하기 직전인데 청테이프로 이렇게 딱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15분을 기다리는데 와 간호사 아주머니가 진짜 별의별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야. 막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어떻게 아프고 지금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 이게 설명이 진짜 사람이 똥꼬가 설명하기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이 여러분들 손을 주먹을 쥐면은 주먹을 져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쥐잖아. 이렇게 주먹 여기 엄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기 좀 그런데 여기 딱 이렇게 여기 이 주먹에 걸치는 이 부분이 딱 똥꼬야. 거기가 주먹 졌을 때 위 말고 이제 여기 그 구멍 있는 쪽 거기가 그거를 딱 여기 내 눈앞에 딱 대고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안에하고 어 진짜 근데 똑같아. 생긴 게 똑같아. 내가 그 사진을 본 거하고 그거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취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15분이 지났나? 자꾸 이게 막 뭔가 자극을 주시는데 거기에다가 바늘 같은 걸로 아파요? 아파요? 느낌 있어요?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아, 오른쪽은 좀 느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아니, 나 진짜 이상하게 이거를 이 수술대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더라? 이쪽으로 기울여. 오른쪽에 약간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럼 약이 일로 가란 얘기야 뭐야? 응? 징 기울이더니까 아 그럼 좀 한 2-3분만 더 있어 봅시다. 이걸 기울이더라고. 이게 씨발 맞는 건가? 나 씨발 엎드려 있으면서도 응? 2-3분 있으면 다 마취 될 거래. 응?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낌 없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데 뒤에서 나는 수면 마취가 아니고 다 듣고 있잖아요. 뒤에서 듣는 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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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밖에 안 들려. 이거 아이고 이거 봐봐 아이고 씨발 진짜 짜증나게 어? 진짜 아. 나 지금 서 있는데? 서 있는데? 어쨌든 수술하다가 뭐 이렇게 타는 냄새도 나고 씩 하면서 막 뭐 레이저로 하는지 뭘 하는지 뭐 씩 타는 냄새도 나고 한 5분 10분 정도 한 것 같아. 5분 10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속닥속닥 뭐 이렇게 막 봤더니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꺼즈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꺼즈에 뭔가 핏덩이가 있는 걸 나한테 내 눈앞에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라고 이거라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잘라낸 거를 어? 그거를 동그랗게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새끼손톱보다 조금 새끼손톱의 한 반 정도 동그랗게 생긴 거 되게 좀 크다고 하기도 뭐하고 조그맣기도 하기도 뭐하고 어? 그거하고 이제 안에서 잘라낸 내치에 그 길쭉한 거 그것까지 다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이거 해내 빼낸 거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편했을 거다.
그러니까 생살이지. 생살하고 이제 그 동그란 거는 혈전인데 혈전 같이 이제 피가 뭉쳐 있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물어봤지. 이거 그러면은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한쪽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만 했대. 내가 대답을 안 해서. 아니 대답할 시간도 안 줘놓고 수술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한테 나가 물어봤으면 내가 대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냥 무슨 뭐 이거 하면 두 개 다 하면은 뭐 원 플러스 구의 고통이고 뭐 이런 얘기만 줄줄줄줄 하다가 의사 양반 나예요. 어? 줄줄줄 하다가 내가 그제서야 물어보니까는 나보고 대답을 안 했다는 거야. 결정을 안 하셔서 그냥 요것만 했다. 근데 나도 솔직히 다 하기는 싫었어. 왜냐 다 하면은 거의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럼 너무 타격이 크니까 차라리 6개월. 그래서 그러면 다음 거는 언제 해야 되냐 그랬더니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6개월 정도.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은 이게 하나를 도려내면은 하나가 또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은 이게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두 개 다 너무 뭐 부풀어 있어서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를 도려내면은 그게 이제 완화작용이 돼서 좀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대.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지. 어쨌든 수술 다 하고 그때까지는 뭐 이제 청테이프 막 다 뜯어내는 거 보고 막 엉덩이에다가 막 저거 막 꺼지랑 막 이것저것 때려받고 막 이제 걸어서는 못 가요. 예, 네, 걸어서 못 가니까는 뭐 저기 그 침대 같은 거 이동용 침대 들고 와가지고 바퀴 달린 거 거기다가 날 들어 눕혀가지고 병실로 데려가더라고. 이게 뒤로 한 바퀴 도세요. 팔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뒤집어 이게 찰떡 그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병실 가고 또 거기서 또 뒤집고 이제 그렇게 해서 누워 있는데 야 일단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뭐 링거 달아주고 3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마취가 풀릴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쉬세요 그러고 딱 나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마취가 돼 있으니까는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래갖고 나 신나서 막 핸드폰하고 막 그랬었어. 뭐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하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는 어? 뭐지? 이게 정말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그 아 이게 진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그 이건 고통이 아니야. 고통이라기보다도 마취는 다 안 풀렸으니까 고통이라기보다는 이 뭔가 이 불편한 그 엉덩이에 그런 거즈 같은 게 꽂혀져가지고 그냥 너무 똥을 싸고 싶은데 똥은 안 나오고 막 그냥 날 좀 이렇게 좀 막 다 시발 해부잡혔으면 막 하는 그런 개 그지 같은 족 같은 맘 이걸 아 진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줄줄줄 새 나올 것 같고 막 어 진짜 아 진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 그 간호사 선생님이 간호사 아주머니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여기서 좀 아플 거예요 그랬더니 아 저요? 아 저거 요로결석도 겪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야 뭐 이 정도 고통이야 뭐 별거 아니겠죠. 이게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딱 그러시더라고. 아주머니가 그거하고는 다른 거래. 격이 다른 거래. 어? 결이 달라서 같은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없다고. 아니 요로결석보다 강한 건 아닌데 이게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 그게 있어. 이거 아마 여기 경험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똥을 싸고 싶은 그냥 열려 있는데 근데 또 그걸 또 참아야 되고 어? 그 거지 같은 기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와 진짜 대박이더라고. 마취가 풀리니까 이거 내가 오늘 집에 갈 수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의사 선생은 3, 4시간 있다가 가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이젠 척추 요정 대신 내가 주의 줄 거야.
내치질인지는 어떻게 한다고? 내치핵! 그걸 초음파를 찍었는데 뭔가 시꺼먼 게 있어갖고 그... 저거 뭐지? 이제 진짜 관리자라세요. 2주 관 같은 거 카메라 달려있는 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을 봤는데 안에 얘가 있었다 이거지. 그걸 사진으로 보여주더라고. 거기 이거 있다고. 그게 12시에 하나가 있고 6시에 하나가 있다. 아마 12시에 있는 게 당신을 괴롭혔을 것이다. 외치핵으로 발전해가지고. 내가 그랬어. 아니 저요, 제가 앉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직업인데 그 뭐, 앉아서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 근데 제가 한번 하면은 기본이 4-5시간인데 그러면 절대 안 된대. 앞으로도 무조건 50분 앉아서 있었으면 10분 동안 서 있으래. 무조건 남들 초등학교 저기 수업 받고 10분 휴식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이제 20시간 30시간씩 그렇게 앉아갖고 이제 그걸 못하는 거지. 서서 하든가 중간중간 서서 하고 무릎을 꿇든가 서서 하든가 아니면 그리고 앉더라도 엉덩이를 그 두 개 다 압력을 주지 말고 한쪽은 들고 있으래. 한쪽 엉덩이로 이렇게 하고 한쪽 엉덩이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있으래. 그래갖고 진짜 데스크를 저거를 지잉 올라가는 데스크를 지금 그걸 사야 되나 지금. 지금도 안 앉아있고 지금 무릎 꿇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왜냐면 조금이라도 이제 힘이 들어가면 그지 같기 때문에 지금 무릎 꿇고 있어. 아까 서 있다가 지금은 무릎 꿇고 있어.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하룻밤 자고 나서 하룻밤 똥 참는 것도 힘들어. 자고 나서 아침에 이제 다시 오늘 아침에 병원을 이제 다시 갔지. 갔는데 이제 왜냐면 오늘 아침까지 참으라 그랬거든. 그거 못 참아가지고 일주일 더 고생한 사람 봤다고. 뭐 다시 소독하고 뭐 좌욕시키고 뭐 이것저것 하고 다시 뭐 꺼져 발라주고 약 주고 뭐 연고 두 개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시래. 대망 집에 왔어. 집에 왔어. 한 10시였나 11시였나 기억이 안 나요. 식은땀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앉았어. 도저히 힘을 못 주겠어.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어도 뭐 시뻘건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막 고개 숙여서 보면은 힘을 주면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30분을 앉아있었어. 30분을 내가 화장실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어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는 막 그 엉덩이 닿는 부분이 막 다 막 젖어가지고 땀으로 그거 막 휴지로 다시 닦아내고 힘을 못 주겠더라고. 근데 계속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 계속 어떻게 그렇게 계속 있어요. 그냥 한 30분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씨. 그냥 흥. 잠깐만 그거 생각하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근데 의외로 잘 나왔어. 아프지 않고. 근데 나올 때는 안 아픕니다. 대변이 나올 때는 안 아파요. 나오고 나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오히려 쌀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걸 이제 나도 처음 경험한 거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이야. 아니 이제 닦을 순 없고 바로 이제 좌욕이나 이렇게 저거 샤워기로 해서 다 씻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 개까지 참고 보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럼 멘탈 비교적 괜찮더라고요. 아니 그 참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면은 나도 지금 이틀째지만 이게 계속 똥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야. 계속 꺼져 대놓고 뭔가 이물감도 계속 있고 거기가 이제 좀 약간 아프다 보니까 계속 뭔가 개방되어 있는 느낌이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쌀 것 같은 막 그런 그지 같은 그런 기분이 느낌이 있어요. 좌욕기보다 샤워기로 엉덩이 한쪽 발에 대고 온도 맞춰서 5분간 물 쏘는 게 효과도 많. 내가 오늘 어제 오늘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서는 좌욕하라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그거를
내가 물어봤거든. 제가 4년 동안 비데를 썼는데 혹시 물줄기가 너무 세게 해서 그걸로 쾌감을 느껴서 이게 걸린 거냐고 그랬더니 그거 세게 하는 거안 좋다고. 그렇게 그 비에서 비데는 자기네 그 간호사 아주머니가 자기는 비데를 안 쓴대. 그냥 이렇게 저기 욕조에 가서 샤워기로 천천히 틀어가지고 그렇게 닦아내지. 비데 쓰는 거를 그냥 마냥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 이게 아니 갑자기 와. 나도 3, 4년 전에 그 종합검진 받았을 때도 대장내시경 다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 하나도 깨끗했어요, 심지어. 근데 갑자기 1, 2년 사이에 갑자기 생긴다니까? 지금 나는 아무 이상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똥꼬 안에 까보면 모를걸? 치액이 자라나고 있을지. 몰라, 진짜. 나중에 고생하지 마. 코로나도 철벽방어했는데 뜻밖의 기습이라니. 적은 내부에 있었다. 오늘 방송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물 1.5리터 이상씩 꼭 먹고,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맙시다. 누구에게나 올수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정말. 정말 몰라서, 정말. 설마? 근데 몰라, 정말. 닥치고 나서 알아. 물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봅시다. 내일 좀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